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영자광 순흥영단어 9900 바위교재 8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연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영작연습 청개구령단어 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순흥영단어 9900 가위, 바위, 보 이 세 권의 교재를 통해서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재 가위 교재를 끝냈고요. 지금은 바위 교재, 오늘은 8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중 대형 서점에 가면 구매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재를 갖고 공부하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영작을 할 때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그런 다음에 독양연문법 교재를 통해서 익힌 영작의 룰을, 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빈칸을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칸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또는 끝나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법 교재나 영작연습 청개구령단어 3300 교재에 또는 도전영작왕 순흥영단어 9900 가위교재나 이 교재, 바위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자, 가볼게요. 1번. 12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흡연 민감성 추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새로운 연구를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읽어보세요. 이 말이죠. 읽어봐라.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문장의 맨 앞에다가 위치시키면 됩니다. 뭘 읽어봐? 이 새로운 연구를 왜? 이해하기 위해서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뭐를? 12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흡연 민감성 추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봐라 이 새로운 연구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Read, 읽어봐라 명령문을 만들어놨어요. 뭘 읽어봐? This new study, 이 새로운 연구를 그랬어요. 왜?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To better understand,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를? 12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흡연 민감성 추세를 그랬어요. 자, trends, 추세죠. 추세를 그랬어요. 뭐에 있어서의 추세? 흡연 민감성 추세 그랬으니까 흡연 민감성에 있어서의 추세 이렇게 하면 되죠. 누구한테서? 12세, 19세 청소년들에 그랬으니까 in teens, teens가 teen이라는 거 있죠. 숫자에서 13, 14, 15, 16, 19, 18, 19 이렇게 19세까지 teen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12는 우리가 12죠. 11은 1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teen자가 안 들어가죠. 이거는 preteen이라고 합니다. 11, 11을. 그래서 여기다가는 and preteens 이렇게 써주면 사실 여기다가 11에서 19세라고 한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preteens. 오늘 학습 표현 preteens라는 표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고. 자, 여기는 흡연 민감성. 이거니까 민감성, 감수성 이 표현 susceptibility 이거 오늘 학습 표현이죠. 이걸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Read this new study to better understand trends in smoking 민감성 susceptibility SESEP susceptibility BILITY in teens and preteens 그러면 되죠. preteen 복수로 preteens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Read this new study to better understand trends in smoking susceptibility in teens and preteens.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자, 가볼게요. 경쟁이 심화된 시기에 일부 매니저들이 홍보활동을 줄일 것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다. 말이 좀 복잡해 보이죠? 뭐뭐인 것 같다 라는 표현 뭐뭐인 것 같다 seem이라는 단어가 있죠. seem seem 뭐뭐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뭐뭐인 것 같다 현재시로 쓰면 되겠고 자 주어가
경쟁이 심화된 시기에 일부 매니저들이 홍보 활동을 줄일 것이라는 것. 이거이 진짜 주어죠. 자, 일부 매니저들이 홍보 활동을 줄일 것이라는 것.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할 때 대체를 쓸 수가 있죠. 사실 이걸 주어로 하려고 했더니 주어와 주어 부분이 너무 길죠. 그럴 때는 가주어 is를 도입해가지고 진짜 주어 대체를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어법에서 이런 게 있죠. 그걸 이용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자, is라는 가짜 주어를 도입했어요. 가주어를. It seems, 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다. 이 표현을 쓰면 되죠. 자, 이해할 수 없는 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incomprehensible 표현. It seems incomprehensible. 진짜 주어 대절로 해가지고 쫙 쓰면 되는데. 자, 여기, in a period of, 자, 경쟁이 심화된 시기에 이 표현을 삽입을 했네요. In a period of increased, 심화된 경쟁의 시기에. 이렇게 하면 되죠. 경쟁이 심화된 시기에 이 말을 심화된 경쟁의 시기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경쟁이란 단어를 써주면 되겠네요. In a period of increased 경쟁, competition 쓰면 되겠네요. 자, 대절에서 주어가 일부 매니저들이 주어죠. 얘네들이 줄일 것이다. 홍보 활동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Some managers, 일부 매니저들이 줄일 것이다. Will reduce 뭐를? 홍보 활동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홍보의 판촉의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Promotional activities. 홍보 활동.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It seems, 자, 이해할 수 없는 incomprehensible, incom, complete, pre, hen, hensible, sibre. Incomprehensible that in a period of increased 경쟁,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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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managers will 줄일 것이다. Reduce, R-E-D-U-C-E, reduce 홍보 활동, promotional activities, P-R-O, promotion, motional, promotional activities.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It seems incomprehensible that in a period of increased competition, some managers will reduce promotional activities.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라. 그래서 시제를 파악해라. 이 법률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당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들과 관계가 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뭐뭐와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 있죠. 자, 현재 시제입니다. Be concerned with 이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겠고, 자, 주어는 이 법률이죠. 이 법률은 관계가 있다. 뭐와? 부모들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문장이 다 완성이 된 거죠. 부모는 부모인데 어떤 부모들이냐? 꾸며주면 되죠. 제공하는 부모들이에요. 뭘 제공합니까? 상당한 보살핌을. 언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자,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떤 아이들이냐?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이 법률, 이게 주어죠. This 법률이, 자, 부모들에게 있으니까 이 부모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be concerned with, 이거 쓰면 비동사를 쓸 건데 this act 3인칭 단수니까 is concerned with parents, 어떤 부모들이야. 관계명사 who로 설명해 줬죠. 제공하는 provide, 뭘 제공합니까? 상당한 보살핌을 그랬죠. 이거 직접 목적어죠. provide라는 단어는 provide A with B 또는 provide A for 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목적을 쓸 때는 provide A for B 또는 provide A to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provide, 이게 직접 목적이니까 양이 나와 있네요. 보살핌의 양, 보살핌의 상당한 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당한 보살핌 이런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상당한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어요. substantial, provide a substantial amount of care. 아이들에게, for children, 어떤 아이들을 알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그랬으니까 with 장애 이렇게 쓰면 되죠. 장애, 불구란 표현,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disability, with disability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는 빈칸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정기적으로란 단어가 남아있네요. 자, 정기적으로란 표현, 이것도 오늘 학습 표현이 있어요. on a regular basis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다 적으면 되겠네요. 자, 다 했죠. 적어보겠습니다. This 법률, act. This act. 요거는 관계가 있다. Is concerned with. Is concerned. C-O-N-C-E-R-N. Concerned
with 부모님, parents 어떤 부모, who 제공하는 provide, 바로 VID provide 뭐를 상당한 보살핌, 보살핌의 상당한 양, substantial amount of care, substantial, SUBS, substantial, TN, TIAL, substantial amount of care. 여기가 뭡니까?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R-E-G-U-L-A-R, regular basis, B-A-S-I-S,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 reader, 장애가 있는 disability, D-I-S-A-B-I-L-I-T-Y, disability. This act is concerned with parents who provide a substantial amount of care on a regular basis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세계 최대의 전 세계적인 농업 혁신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가난, 굶주림, 환경 악화가 없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자,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네요. 자, 주어는 저 우리죠. 우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뭘 향해? 세계를 향해. 근데 세계는 세계인데 뭐뭐가 없는, 오늘락서 표현에 뭐뭐가 없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뭐가 없는 세계입니까? 가난, 굶주림, 환경 악화. 이걸 나열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는 이제 부사구죠. 세계 최대의 전 세계적인 농업혁신 네트워크로서, 뭐뭐로서, 그러면 S 이걸 써가지고 착착착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As 세계 최대의 the world's largest 전 세계적인 global 농업혁신 농업의 이걸 쓰면 되겠네요. Agricultural 혁신 알고 있죠? Innovation network. We are moving towards a world. 어떤 세계? 뭐뭐가 없는. Free of. 오늘 학습한 표현.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가난, poverty, hunger, 굶주림, 환경 악화, and environmental. 이게 악화란 표현 아까 안 했군요. 악화, 저하, 강등. 이 표현. degradation.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에요. degradation.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As the world's largest, 여기 뭡니까? 전 세계적인 global, G-L-O-B-A-L, global, 여기는 뭡니까? 농업의, agricultural, A-G-R-I, agricultural, C-U-L-T-U-R-A-L, agricultural, 혁신, innovation, I-N-N-O-V-A, innovation network. We are moving towards the world, 뭐뭐가 없는, free of, 뭐뭐가 면제된, 뭐뭐가 없는, free of, 가난, poverty, P-O-V-E-R-T-Y, poverty, 굶주림, hunger, and 환경 저하, environmental degradation, D-E, degradation, G-R-A, degradation, degradation.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As the world's largest global agricultural innovation network, we are moving towards a world free of poverty, hunger,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여기까지네요. 자,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이에요. 그날그날 학습한 표현은 그날그날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영장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다음 과제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Degradation, 저하, 악화, 타락, 좌천, 강등. 자, 이런 뜻을 갖죠. Promotional, 그러면 홍보의, 판촉의 이런 표현. Agricultural, 그러면 농업의.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Susceptibility, 민감성, 감수성. Substantial, 상당한, 실질적인. Disability, 장애, 불구. Preteen, 그러면 11이나 12세, 10대 초반 청소년. 그 다음에 free of 뭐뭐뭐 그러면 뭐뭐시 없는, 뭐뭐시 면제된. Be concerned with 뭐뭐뭐, 뭐뭐와 관계가 있다, 뭐뭐세 관심이 있다, 뭐뭐세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 이런 표현까지 됩니다.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